안녕하세요, 헤더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영어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공유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였어요. 영어공부를 떠나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을 찾는 게 조금 어렵고, 뭔지는 알겠는데 그런 느낌을 잘 모르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쓰고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제 삶이 변하게 된 그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영어를, 특히나 영어를 좀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제 삶이 진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교환학생을 갈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교환학생을 아이다호라는 주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다른 주도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시골을 되게 좋아해요. 미국에 있는 시골에 가면 뭔가 좀더 미국적인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이다호를 선택해서 다녀오게 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곳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나라를 이제 제 직업으로 인해서 많이 여행을 다녀도 미국은 정말 특이해요. 미국 사람들도 특이하고 문화도 굉장히 특이하고 이게 많이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과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충격이었고 제가 스스로 재고 있던 저의 고정관념을 많이 깨는 경험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그렇게 남을 판단하거나 하는 게 조금 덜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은 인종과 문화가 겹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화장이랑 옷 같은 것도 한국에서 절대 못할 만한 그런 교포식 화장? 심지어 제가 화장을 너무 교포처럼 해가지고 여기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한국분들도 제가 그냥 외국인인 줄 알고 영어로 다들 말하는 게 어떻게 안 가니까 뽕을 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Freshman Retreat이라고 한국 대학생들이 OT 같은 데몇 박으로 가잖아요. 약간 그런 데막다 쫓아가고 전인 신입생도 아닌데 아무튼 새로운 학생이니까 그때가 아마 3박 4일인가 그 정도로 오랫동안 갔다 오는 거였는데 되게 사실 불편하잖아요. 영어 잘 하지도 못한 내가 인생을 살면서 3박 4일 동안 처음으로 한국어를 입방구 못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전화도 못했던 게 거의 와이파이가 안 되는 정말 시골로 갔습니다. 와이파이가 없더라고요. 가서 1박 2일까진 괜찮았어요. 이 둘째 날부터 이제 약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막 말하기도 싫고 너무 피곤해요. 왜냐면 알아들으려고 온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에도 계속 낮잠 자고 영어를 쓰는데 솔직히 내 언어가 아니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불편함을 저는 계속 부딪히면 왠지 편안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부딪혀보고 살면서 한국에서도 안 했던 그런 연극 오디션 보러 가고 대본도 못 읽는데 오디션 가서 대본 그냥 막 어버버버 하면서 읽고 합창하는 동아리도 알게 돼가지고 그것도 오디션 보고 제가 불쌍해서 붙여주신 걸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합격이 돼서 뭐 공연도 하러 다니고 수업 끝나면 항상 합창 연습하러 가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근데 그렇게 정말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경험들을 모두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제 영어는 공부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아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써야 되는데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써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현실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딪히면서 자극을 주면서 동기부여를 좀 받는 편이 되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다양한 친구를 사귈 수 있음에 정말 제 삶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친구들을 사귀면 그 친구들의 입장이 정말 제가 자라온 환경과 제가 자라온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색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저는 그런 다른 문화와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임으로써 제가 성숙한 생각을 할수 있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영어를 쓰게 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경험한 것중 하나입니다. 한국인이 아닌 친구 중에서 룸메이트랑 가장 친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되게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러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은 보통 미국 뉴스에서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이제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이렇게 실험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친하게 못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엄청나게 오픈돼 있고
크리스천 학교를 다녀서 약간 모두 다 품어주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럴진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혼된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당시에가 한 2013년 그때 당시만 해도 드라마랑 한국 노래가 은근히 인기가 많았어요. 지나가면은 이제 스타일이 한국 사람이 딱 보면 알더라고요. 지나가면 막 그냥 코어로 막 불러가지고 친해진 친구도 있고 K-드라마 나이트 해가지고 먹을 거 잔뜩 사들고 기숙사 친구 방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저는 아는데 막 그 미국 친구 막 울고 과자 먹으면서 그렇게 한국인의 혜택을 많이 보면서 한국인이라서 굉장히 친구를 더 쉽게 사귈 수 이제 룸메이트랑 친해지고 난 후로부터 집에도 굉장히 많이 초대해주고 로컬 사람들이 가는 레스토랑이나 로컬 사람이 해주는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의 추석 같은 땡스기빙 이런 날에 초대도 해주고 분장하고 친구랑 같이 초콜릿 받으러 다니고 제가 있는 곳에서 그런 좋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영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질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그런 이질감이 있었는데 그 외국인을 정말 친구로서 만나게 되니까 그 친구가 쓰는 언어인 거잖아요.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저의 그런 고정관념들을 완전히 깨버리는 영어를 습득하는 그 속도가 더 제가 원하는 정말 꿈의 직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쓸 수 있음으로써 가진 이 직업을 통해서 제 삶이 정말 너무 크게 바뀌었고 너무 값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의 삶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사실 입사하기 전에 되게 걱정했어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편안한 편이긴 했는데 쓰고 읽는 거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제 회사는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는데 못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또 와서 부딪혀보니까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으면 아예 입사를 고려해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Q&A에 대해서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공유하려고 Q&A 질문들을 조금 경험을 통해서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가장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영단어 외우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막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진 않았고 영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쓰면서 외우거나 아니면 이제 조그맣게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카페 같은데 이런데 알바하거나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약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이게 되게 아까워가지고 그 시간 안에 뭔가를 하면 굉장히 집중을 잘해요. 근데 그때만 집중을 잘하는 게 조금 문제긴 한데 영어책 읽는 것은 정말 집중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짧게 나온 책이 있어요. 공부하려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산 책이에요. 비쌌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옥스포드 잉글리쉬에서 나온 건데 옥스포드 북웜스라고 이게 딱 소설책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책 끝에 단어와 뜻들이 그 영 단어를 영어로 설명을 해주니까 저는 조금 더 잘 이해가 됐어요. 그 대화의 흐름과 그런 것을 알고 난 후에 안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 있었던 태가님의 영어 공부법 영상이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전화영어 추천해주세요. 제가 전화영어를 한 지 진짜 이거 말하면서 좀 놀랬지만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어서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전화 영어를 찾지는 못했어요. 시대가 좋아져서 화상통화라든지 전화 영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앱 캠블리입니다. 제가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제가 직접 한 달 정도 넘게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뭐 신세계인 거예요. Different nationality tutor. Come back to England.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류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때에 원하는 시간대에 어디에서나 영어를 쉽게 접하고 적응할 수 있고 1대1 화상통화 서비스를 원어민 튜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한번 켜볼까요? 제가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랜덤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선택을 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하겠습니다. Hi! Good,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My name is Egypt.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Heather. Heather? Okay, nice to meet you, Heather. Nice to meet you, too. What is a volunteer project and why do people volunteer? I have a question. like helping animals or, you know? 수업 자료도 캠블리 안에서 공유할 수 있어요.
volunteer Heather. I hope to talk to you again. Yeah, sometime. Me too. Bye bye. 아 재밌다. 플랜이니까 애니타임 미닛이 있는데 저는 루틴이 불규칙한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애니타임 미닛이 잘 맞았는데 학생분들이나 일정한 시간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플랜 미닛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화 영어를 체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무료로 써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감을 파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정보 교류라든지 다시 보기 같은 기능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Can you read the definition? To concentrate. How does that work? 정말 너무 좋은 앱을 찾아서 저도 꾸준히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앱입니다. Really met my cousins there, but they said it's close to or 아 혹시 면접관이나 동료 승객의 악센트 때문에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으셨나요? 네, 완전. 아, 특히 저는 미국에서 미국 악센트를 많이 듣다가 영국 악센트가 사실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 스코틀랜드나 다른 지방의 악센트가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11. If you don't understand a lingo, a way back came to your own country. Is that talk now, is it? A way back to your own country? 내가 알던 영어가 이런 영어인가? 인도 쪽에도 그런 특유의 그 악센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알아듣기 너무 어려웠지만 지금 아주 찰떡같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